자, 2008 MSS 서바이벌 토너먼트 이제 1조부터 12조까지 일정 가운데 7조, 딱 절반 정도를 넘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조 일정을 준비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진행을 맡은 김찬민과 도움 받으면 이성원 해설과 김동준 해설이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초반에 주춤거렸던 시내들이 서서히 어제 그제 이렇게 6조, 5조, 4조쯤 오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약간 아쉬운 부분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어제 정명훈 선수 같은 경우 마지막 김성기 선수와의 최종전에서는 진짜 환상적인 테란전 능력을 보여줬었고 차기 MSL에서 이 정명훈 선수의 테란전 활약 이런 것들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오늘 7조 경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7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아무래도 박태민 선수가 아닐까 합니다. 통산 8번째 MSL 진출에 도전하고요. 예. 르카포즈의 박지수 선수가 3연속 MSL 진출을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양대 하부리그 예선을 통과하면서 부활을 노리는 서경종 선수가 5시즌만에 MSL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이미 스타 챌린지에서 아주 멋진 경력을 보여준 STX 소울의 신예 프로토스 김민재 선수가 그 어떤 프로토스 라인의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자, 말씀하신 오늘의 그 경기의 순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를 펼치는 두 명의 선수는 박지수 선수와 서경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박태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는데요. 공팀에서 시즌4에서 내려온 박지수 선수와 박태민 선수 그리고 오프라인 예선을 거쳐 올라온 서경정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 네 명의 선수 가운데 또한 21번째와 22번째 MSL 리그가 되는 선수는 누가 될 것인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대러가 정규 경기 박지수 선수와 서경정 선수의 경기부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선수 박지수 선수, 서경정 선수의 자세한 데이터와 함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수 선수! 예, 큰 무대에서 자신의 제목을 다 해가면서 결국 팀을 우승시킨 그런 선수입니다. 후기리그 결승 동점인 상황에서 한상봉 선수를 잡아냈고 통합 챔피언십에서는 이재동이 패한 가운데 허영무 선수를 끈기로 잡아내면서 결국 팀을 우승시킨 그 기운이 이 서바이벌 토너먼트까지 이어질지 첫 경기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16강 이상을 가본 적이 아직 없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자, 서경정 선수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오버로드를 이용한 뮤탈리스트 뭉치기를 발견해 전세 패러다임을 갖고 온 선수가 바로 서경정 선수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페이스가 계속 떨어지면서 연패를 끊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 연패의 사슬을 끊어내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난 프리미어스 MSL 이후 한동안 쉬었던 서경정 선수 다시 한번 재도전 한번 박치셨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로프 2에서 시작됩니다. 자, MBC 게임 히어로의 서경정 선수의 모습입니다. 한시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재호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가 있죠. 두 테란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시 지역에 이지동 선수가 먼저 가 있는 르카포즈 박지수 선수 7시 지역을 가졌고요. 3연속 MSL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프로토스전도 정말 잘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박지수 선수는요. 저그 전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2007년 공식전 전적을 놓고 봤을 때 8승 3패, 승률이 72%가 넘어가는 승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키에서 첫 번째 매첩 상대의 종족이 저그라는 것은 이 박지수 선수가 스타트를 좋게 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박지수 선수가 뭐 프로리그, 후기리그 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틈에 이제 또 구성훈 선수가 프로리그 개인전에서 맹활약하면서 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팀 내 자신의 입지에 관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것 같고 그 덕분이었을까요? 굉장히 박지수 선수가 최근에 발전된 경기력 조금 더 과감한 조금 더 멋진 플레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서경정 선수는 예선 13조를 뚫고 올라왔었죠. 삼성전자의 박동 선수 말씀하시죠. 베럭스가 좀 빠릅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지금 베럭스가 먼저 지어졌고, 베럭스가 아래에 내려와서 지어지면서 초반에 SCV와 소수머리로 압박하고, 그리고 바로 앞마당에 멀티를 짓는 이런 빌드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건 예. 아니고 본질 위쪽에 지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 베럭스가 서플라이드4보다 빨랐어요. 예. 자, SCV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베럭스가 완성됐고 네. 그걸 보고 서경종 선수는 아 이거 괜히 욕심냈다가는 좀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본진의 스포닝풀 먼저 지으면서 예. 스포닝 이후 해처리 체제를 가고 있고요. 지금 방금 해처리 켜지기 시작했고요. 예, 그냥 스포닝풀 없이 12드론 앞마당을 먹고 예, 그 12드론 앞마당을 먹고 바로 드론 정찰을 왔으면은 이 빠른 베럭스에서 출발하는 머린들과 마주쳤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 앞마당 자체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일단은 드론 정찰을 빨리 가서 스포닝풀을 먼저 올린 것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편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서경종 선수가 드론 정찰을 조금 빨리 보낸 게 확실히 득이 됐어요. 예. 자, 불이 일격을 당할 뻔했습니다만 예.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는 서경종 선수. 예. 박지수 선수도 지금 별거 못할 것 같으니까 머린 계속 찍고 뭐 이후에 병력 이동시켜봐야 데미지 줄 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드니까 바로 그냥 뒷마당에 멀티를 가져가고자 예, 베럭스에서 머리는 잠깐 쉬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뒷마당 커맨드 센터 올리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뒷마당 같이 가고 있는 서경종 선수네요. 자, 두 선수 모두 다 뒷마당을 공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쪽에 머린 셋과 SB 하나 홀드 스탑이죠. 혹시라도 바깥쪽에 나가 있는 건물이 없을까? 예. 서경종 선수가 아주 꼼꼼히 정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예. 예, 앞뒷마당 가져간 상태에서 뮤탈스크로 한번 찌르고 그 이후에 하이브테크 이런 수순을 지금 생각할 수 있겠거든요. 자, SCV 잘 돌리는데요. 예. 살펴보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엔지니어링 베이 먼저 선택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 아카데미 먼저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베이 먼저 지어진다는 거. 예. 이거 진짜 뮤탈리스크가 와서 뭐 견제 조금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쯤 바로 그냥 공이덕된 머린으로 맞상대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 최근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연보성 선수도 이런 빌드 많이 활용을 했고 박지수 선수는 또 팀 내 최고의 연습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란전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동 선수가 또 연습 파트너가 돼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참 뭐랄까요 여러 가지로 이제 연습하는 데 있어서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나온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자나도 저그 전승률이 높은 선수인데 예. 예, 그러나 하드 트레이닝을 하고 만약에 왔다면 오늘 저그를 상대로 웬만해서는 안 질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최고의 저그 이재동 선수를 상대로 예. 연습을 했다면 지금 현재 또 대테란전 4연패에 빠져있는 서경종 선수를 상대로 좀 더 연습이 완벽하게 됐지 않았을까. 예. 오늘 그리고 저그가 둘이에요. 그 서경종 선수뿐만 아니라 박태민 선수도 있습니다. 예. 두 저 가운데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지 네.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카데미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베럭스 올리고 있습니다. 박지수 선수. 지금까지는 뭐 네. 이렇다 할 변수를 양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자원 채취에 여념이 없어요. 예, 드론이 예. 11시 쪽으로 일찍 빠져나갔죠. 그렇죠. 여기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갖춰진 병력으로 과감하게 다섯 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 병력이 조금 더 갖춰져야 이제 네. 박지수 선수도 상황 봐서 압박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타이밍 안 맞는다 싶으면 그냥 바로 수비 태세에 돌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듯하고 서경종 선수도 지금은 뭐 앞뒷마당 해처리 폈고 드론 충원에 여념이 없었기 때문에 당분간 아마 스파이어 완성 이후까지는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11시 쪽으로 아직 드론이 터지진 않은 상태고요. 네. 베럭스 5개가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되고 풀 가동되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카데미 가동 중. 그리고 엔지니어링 먼저 했거든요. 아카데미를 먼저 지은 게 아니라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지었고 예. 베럭스를 5개까지 늘렸다는 것은 방어도 하고 수비도 공격도 하겠다는 겁니다. 11시에 그러니까 뮤타리스크 견제에 대한 그 대비도 확실하게 하고 동시에 남은 병력 남은 병력이라고 해도 꽤나 위협적인 병력이거든요. 예. 예, 그 병력들을 가지고 이제 센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